안녕하세요, 덕배 있습니다. 오늘은 팬더 96년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베이스,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베이스고요. 지금 브릿지 보니까는 엄청나게 먼지가 많고 새들도 녹이 슬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사용감 있는데 자연스럽게 릴릭 돼가지고 이 픽가드 나사도 이렇게 산화가 됐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멋이 있습니다. 노브도 뭐 자연스럽게 돼 있고 악기 상태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프렛이 너무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이 녹이 슬었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제거를 해보고 지판도 한번 깨끗하게 닦아보고 사운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세팅도 조금 바뀌겠죠. 지금 상태에서 먼저 녹음을 하고 사운드를 듣고 전체적으로 그냥 넥 세팅, 뭐줄 간격, 픽업 높이 이렇게 하고 드레싱.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판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용감 있는데 악기는 되게 내구성은 좋은데 지판이 너무 손상이 돼가지고 요거를 한번 깨끗하게 드레싱 해보고 그리고 사운드를 비교해서 올리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